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가장 큰 문제는요. 이런 궁금해요. 그렇죠. 네, 궁금하시죠? 네. 미치겠어요. 궁금해서. 이 아이는 익숙하지 않은 또는 낯선 또는 새로운 자극에 늦췄네. 저항적이고 좀 거부적이에요. 상호작용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낯선 거에 대한 경계심, 긴장감, 불안감, 두려움까지 느끼죠.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새롭죠, 얘네들은요. 새로운 단어도 새롭고, 새로운 표현도 새롭고, 새로운 장소도 새로운 거고, 그 다음에 기저귀를 차다가 기저귀를 벗고 팬티를 입는 것도 새로운 거고,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선뜻 안 받아들일 거예요. 그리고, 맞아요. 네,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좀 쉽지 않을 거예요. 예, 맞아요. 네. 그러나,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, 이제 그걸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는데요. 좀 어려움이 있어는 보여요. 네. 근데,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 경험이 좀 많았나?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. 또 하나는 지금 연령은 주의력이라고 하는 대뇌 신경회로가 뭐 아주 많이 성장을 해서 균형 있게 자랄 연령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연령은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좀 주의력의 발달이 미숙할 나이예요, 원래. 근데 박사님, 얘가 나중에 ADHD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? 있다고 봅니다. 네,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진단 내리진 않지만, 그리고 크는 걸 봐야 되겠지만,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.